7절과 8절을 읽겠어요. 예, 다 같이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사랑의 불꽃, 홍수도 끄지 못하는 사랑의 불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받았습니다. 사실은 제목이, 제가 방송실에 던져준 제목이 달랐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이런 감동을 줬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용사들을 세우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교회를 100개를 세웠고 작년에 한 해에 이스라엘에서 37개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에 코로나로 무너진 교회 89개 교회인가를 해서 정확하게 카운터가 121개를 교회를 작년 1년에 세웠습니다. 어디 이스라엘에 제가 받을 박수는 아니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지난달에 교회를 8개를 세웠고 이번 달에 교회를 또 10개를 세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성령의 불, 사랑의 불로 사로잡힌 바 되어야 돼. 저는 꿈이 뭐였냐면 순교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가지 않은 오지만 다녔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올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다시 이곳에 오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을 주님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순교할 준비를 하고 저는 오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오지에 길도 없는 곳, 한번 차를 몰고 갔다 오면 차가 다 부서져요. 밥만 먹고 다 부서져. 타이어도 전부 다 갈아 껴야 돼요. 길이 없으니 칼로 길을 만들어서 다니는 길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 거기 우리가 강도를 만나면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각오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내 심장을 묻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거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 꺼져가는 불꽃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5년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너무 감사해서 내 이 심장을 좁히 드려야겠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내가 믿싸움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옴니포텐템인데요. 여러분, 이 크레도라는 말을 아시죠? 이 크레도스라는 차 몰고 다녀본 적 있나요? 과거에 대우에서 만든 조용한 차라고 크레도스라는 차가 나왔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란 뜻이에요. 예. 네. 그런데 내가 믿싸우며라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믿싸우며. 예. 네. 그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 심장을 들이오며 이런 뜻이에요. 크레도인. 심장을 드릴 것이다. 고백이 바로 믿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한국 사람이 가본 적이 없는 한 그 유럽이 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조각조각 나눠서 다 제국주의들이 다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단 한 나라만 유럽이 정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선사시, 뭐죠? 완전히 그 원시처럼 살아가는 곳이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높은 산이냐면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2800m가 조금 안 됩니다. 2700m 그래요. 근데 그 나라는 3250m. 그 산 봉우리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내려가서는 가파른 언덕을 산을 밀고 올라가야 되고 내려갈 때는 또 조마조마하면서 비탈길을 내려가야 돼요. 근데 워낙 거친 산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브레이크에 불이 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깎아지는 절벽에서 하나님이 그 차를 세워주셨어요. 아프리카가 얼음이 어는 아프리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거기는 얼음이 얼어 있어요. 네. 눈이 내리는 아프리카예요. 레소토라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거기는 한국 사람이 간 적이 없어요. 거기서 불이 나서 꼼짝없이 이제는 가까스로 그 차에 탄 모든 대원들이 순교할 뻔했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밤에 여기서 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나라 보다 생각하고 차에 멈춘 것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컵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그러려고 물 좀 끓여라 추운데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이 천사를 동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 한 20여 명의 청년들에게 천사를 어떻게 동원시키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저는 선교회에 가서 수많은 천사를 동원시켜봤고 이 불가능한 일들의 상황 속에서 그 천사의 도움이 놀랍게 있었던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면의 천사는 도우지어다. 차가 불이 났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어다. 그랬더니 그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차 한 대가 딱 서는 거예요. 그 깊은 밤에 그 높은 덩어리에 차가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근데 차가 서면서 Can I help you? 이러는 거예요. 아스케키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오케이, no problem. I will help you. 그러더니 자기 차로 가서 엄청난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그 타일 쫙 풀어서 막 바꾸는 거예요. 그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날에 몇 안 되는 정비병이래. 정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 그 딱 고쳐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서도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산 잘 넘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3,225m의 해발을 넘어서 우리가 160km를 달려고 했는데 오르고 내리막 간에서 이 브레이크 베어링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다행히 사고가 없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어떻게 대카차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했는데 놀랍게 차 한 대가 섰고 차량 전문가가 이렇게 오셔서 베어링도 수리해주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그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면서 성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큰 사고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산에서 한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을 보내주셔서 이게 바로 사람을 통해 보내는 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3,250m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전주에 제가 아프리카를 출발하기엔 한 주간 전에 김포 영광교회라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교육관에 불이 났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샤워하고 누웠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잠옷 입은 채로 튀어나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소방대원을 부르고 그리고 소방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교회가 불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다른 층으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초동대처를 잘하는 바람에 불이 다른 층에 번지지 않고 꺼졌어요. 그리고 과학수사 연구소 대원과 함께 제가 건물로 올라갔어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보더니 목사님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별 문제 없으니 불도 잘 꺼졌고 상황 정리 잘 하십시오. 저희는 철수합니다 하고 그 연구소 직원들은 다 가시더라고요. 소방대 대장도 목사님 잘 상황 수습하십시오. 저희는 갑니다 하고 가셨고 저 혼자 이렇게 핸드폰 불 켜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석유통 세 개가 꽉 찬 것 세 개가 딱 제 앞에 보이는데 다른 건 다 탔어요. 다 타 천장도 다 무너지고 근데 그 석유통이 안 탄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확 꿇었어요. 하나님 지켜주셨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소방대원들이 우리 교회 소방대원이 몇 명 계시는데 목사님 이 세 개가 불이 붙었으면 수백억짜리 건물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이게 안 붙다니요.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상황수습을 하고 일주일 뒤에 아프리카 가서 또 한 번에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왜 저를 두 번이나 살려주셨습니까? 엎드렸어요. 알려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음성은 아닌데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심장으로 들은 음성이에요. 종아 내가 곧 가야 하는데 내가 기름 부은 종들이 전해주질 않는구나. 네가 전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펑펑 울었어요. 주님 제가 전할게요. 제가 주님 곧 오신다고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다녀온 그 주간부터 저는 엔드타임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백만 명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주 오실 때까지 백만 명을 깨우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 설교는 한 달에 수십만 명이 됐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나라의 최초의 텔레비전 설교자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저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케이블TV 처음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27년간 저는 방송 설교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방송 나가면 제 설교는 방송국에 전화가 불통이 났어요. 저 목사님 누구냐? 전화번호 알려주라. 예, 네, 우리 교회 전화도 불통이 나기 시작했고, 여러분 유튜브 있기 전에 테이프 판매할 때 테이프 판매량이 수천만 원씩 팔렸어. 전 너무나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었어. 그런데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정말 설교자라는 목사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나는 정말 허당이었어. 나는 주의 재림을 전하지 못한 목사였어요. 여러분 복음 중에 십자가의 복음이 귀한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귀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복음은요? 재림의 복음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면 저 사람 이상한 목사 아니야? 이렇게 집을 받습니다. 저 어렸을 때 늘 듣던 설교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온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이 사인을, 내가 곧 온다는 시그널을 전 세계를 코로나로 흔들면서 주시고 계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수님이 직접 예언한 그 말씀의 징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은 사상 없었던 수많은 사망자를 지금 수거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날마다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정의 내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너희를 준비한다는 거야. 목회자는 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도록, 홍수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 죽었으니 마땅히 신부도 신랑을 위해 죽으려는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려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100만 명을 깨우게 해달라고 4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에 한 달 동안 미국을 돌았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미국 성도들이 비행기를 타고 차를 몇 시간씩 보고 차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저 중국에서도 저 일본 동남아 전 세계에서 이 부도간 종의 엔타임 메시지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가 배도한 때에 이른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말하고 있는데 사도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들이 카톨릭과 일치운동을 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 유신진화론 진화론을 믿는 무신론자가 만든 진화론을 믿는 목사가 믿고 성도들이 그걸 믿고 있다. 이 마을이야.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도 삼킬 수 없는 불꽃을 가진 사람들. 이 아가서의 말씀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가서는 주님의 신부들이 고백을 기르는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그건 남녀 상열 지사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술람미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홍수가 끌 수 없는 거예요. 그 불꽃을 홍수 속에 집어넣어도 그 불은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불꽃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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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성령의 불 가자.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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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이 불 받아야 돼. 이 불 사랑의 불 불이야 써 나에게도 아멘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때에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 불 받아 불 받아 불 복음의 불 주님 복음의 불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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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때에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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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주를 믿네. 신유의 불꽃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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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신유의 불 주 없어서 불 받아 불 받아 주여 역사하소서.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 다시 한번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내가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고 내가 내 입에 준말로 불이 되게 하느니 그 불이 그 나무를 살을지니라. 그 불이 그 나무를 살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야 돼. 그 불이 그 나무를 살듯이 그 백성들을 살아 그들을 살리고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사랑의 불꽃 되도록 도전해야 된다. 이 말에 믿는 사람에게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속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러면요 온갖 불안 증세 강박관념 공황장애 사살 충동 의기소침 염려 근심
그냥 싹 다 어둠에 속한 모든 온갖 잡동사니들이 내 심령 속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오늘 성령의 불만 받으면 곰팡이들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막을 졸음으로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곰팡이들 성령의 불에 태울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울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울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말씀의 이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그랬어요.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복음의 불꽃, 복음의 불꽃은 여러분 정말로 그 강팍한 심령을 부수고 파쇄하고 깨뜨리고 그를 정복해버리는 여러분의 신랑이 변하지 않아서 속상하죠. 되게 기도원 오던 여자분들은 신랑 때문에 와. 아주 신랑이 어떻게 속을 썩인지 몰라. 그러다가 불을 받아. 그러다가 불을 받아. 네. 우리 여기 원장님도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신랑이 속속했단 말이야. 어지간히 핍박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불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랑이 속속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 온당 만들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야. 예. 그래서 사랑의 그 불꽃은 그 원수 같은 신랑도 태워버리는 거야. 예. 예. 어지간히 해라, 이게. 예? 그러면서, 예? 나는 사랑의 불꽃 되어 당신을 내 그냥 확 끊어 알아버릴 거야. 그래서. 태워버려. 술 먹고 막 코고 잘 때 그냥 코에다 안수 좀 해줘, 그냥. 확! 성령의 생기가 콧구멍으로 들어가라고. 숙초 먹던 인생에 성령의 세수를 취하는 역사.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때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소리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것들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럽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할지어다. 성령 받아라 가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나는 능력 받았네. 아멘.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치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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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에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아.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아. 나는 능력. 능력.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아. 나는 능력 받아. 할렐루야. 나는 능력 받았네. 큰 박수로, 큰 박수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늘의 능력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질병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주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흑암의 권세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이 능력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아멘이시죠? 제가 방송 설교를 할 때 매주마다 수많은 전화가 와요. 방송을 통해서 받은 은혜. 요즘은 유튜브로 제 설교 3,000편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수십만 명이 듣습니다. 근데 전화를 이렇게 그 받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전에 한번 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기가 막힌 그 사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전화 통화를 했지만 그 한 목사님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한일산, 그 유명한 한일산 기도원에 10년 동안 총무 목사로 그 기도원에, 그 불이 있는 기도원에서 예, 이렇게 불을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월산 기도원을 이제 사임을 하고 개척을 호기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개척을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님들이 오기는 오는데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예, 그리고 언제나 예, 그 목회가 어떤 그 풍성하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쪼들림 속에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굉장한, 나름대로 그 본인에게 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왜 이럴까? 네. 내가 이 사역에 대한 진정한 부르심이 있는 것일까? 아니라면 빨리 그만두고 내 길을 찾는 게 맞는 건 아닐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쭤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사역을 중단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내가 새벽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오늘 사모에게 내가 목회를 오늘부로 그만두겠다는, 이번 주로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한테 목회를 중단하겠다는 선포를 해야겠다. 그 전에 사모한테 그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밥을 차려주는 사모 앞에서 여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반찬 막 젓가락 놓다가 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얼굴이 너무 예쁜 거야. 응?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그 종한테, 그 믿음 하나 믿고 시집 온 그 부인한테 여보 나 오늘 목회 그만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여기까지는 못 나오는 거야. 네? 그런데 반찬 고마워. 그리고는 머쓱해가지고 도저히 이 말을 못 꺼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텔레비전을 켠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 방송, 목사님이니까 기독교 방송에 고정 채널 돼 있죠. 틀면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에 나오니까 그때 제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처음 봤어. 예. 네. 근데 밥을 먹다 말고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 쓰는 순간부터 감전이 되는 거예요, 보니. 내가 왜 목회를 그만두려고 사모한테 마지막 선언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 목구멍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고 리모컨을 켰는가? 그리고 왜 나는 리모컨을 켜자마자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가? 저 목사님에게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자기소개를 하시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아마 성령의 불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늘상 기도원은 우리나라에 이름이 있는 불 주는 기도원 아니냐. 그런데 당신에게 말씀의 불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의 불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족한 종이지만 저에게 있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말씀의 불꽃이 당신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 설교를 들어라. 당신이 목사니까 우리 집 교회 올 수가 없으니 테이프를 가져다 들어라. 그래서 목사님 있는 테이프를 다 줬어. 그래서 몇 년치 테이프를 다 가지고 가셔서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듣고 또 듣고 메모하면서 듣고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그 말씀을 제가 기록하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허락을 해야 표절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다 쓴 거다, 그거. 그 훌륭한 목사들이 다 듣고 나도 한 거지. 어디서 나오겠냐? 당신도 그냥 해라. 그래도 되는 겁니까? 목사님 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조금 4년과 3년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에요. 그 전에 전화가 없었어요. 중간에. 예, 내 설교를 그대로 좀 그냥 이 서멀라이즈 해가지고 그냥 전하고 싶다고 해서 허락만 했을 뿐인데 그 뒤부터 연락이 없었는데 딱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목사님께 축하를 받고 싶어 전화했대. 나한테 축하를 받고 싶어 했대. 무슨 축하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내가 송파구에 7층 빌딩 계약합니다. 7층 빌딩을 삽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그 말씀의 불꽃이 내 심장에 왔기 때문이며 목사님 부어주는 그 기름붐 때문에 제가 7층 빌딩을 나 그때 올세계 하고 있었어. 나는 개척을 할 때부터 3년 뒤에 방송 설교 시작했으니까 방송을 듣는 성도들은 제가 수천 명 교인 줄 알았어요. 성도들은 안 보이니까 강대상만 보이니까 아멘도 어지간히 크게 해야 우리 교인들이. 근데 실상은 나는 월세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7층 빌딩을 샀대. 그래서 날리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불꽃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했잖아. 성령의 불꽃, 사랑의 불꽃, 복음의 불꽃, 신유의 불꽃. 각각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걸 뭐라 그러면 맞춤불이라고 그래. 양복점에 가면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양복을 맞춰드리겠다고 그래. 그게 그렇지. 맞췄으니까. 백화점에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불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딱.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불을 하늘로부터 제작해서 쏟아부어주는데 지금 천사들이 바빠요. 그 불을 만드느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불밖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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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으라. 가자.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오.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난 성령 받아.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받아.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 아멘. 은사 받아. 은사 받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아.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아. 나는 은사 받아. 치료 받아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아라.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치료받았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끝장을 봐야 돼. 다시 우리는 끝장을 봐야 된다. 집이 신랑이 싸울 때 끝장 본다고 그러지? 그러면 성경책을 빨리 가져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여줘. 이게 끝장이라고. 인생의 끝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이야. 아멘이시죠? 네가 별것 있고 네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나는 저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놀아. 춤을 추면서. 아멘이시죠? 예. 네. 여러분 그게 22장 끝장이요. 인생 끝장을 봐야 돼. 여러분 이 장 끝장 보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겠어? 천국인데. 영생 천국인데.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예? 주님과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할렐루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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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신랑이라면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를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겠어요? 질문. 안 데리고 가요. 진짜? 네. 집이가 신랑이라면. 그렇구나. 근데요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많이 보시셨어요? 아니면 보시지 못하셨어요? 나는 많이 못 봤어요. 나는 이 엔타임을 전하는 목사잖아요. 예, 주님이 곧 오신다. 예. 깨어라 송도여 주님이 곧 오신다.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하하하하. 깨어라 송도여 가자. 송도여 내게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송도여. 깨어라 성도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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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능력을 구하자. 춤추며 찬양해. 그것만이 이 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바 살리는 길 갈매산 채 아래 헬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춰두자. 아멘.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쳐 주 영광 크게 외치자. 아멘. 깨어라 성도여 불이 파고친다. 믿음의 꽃을 높이 올리자. 아멘. 많이 비적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매사 갈매 산채 나를 흘린 이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춰두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하라. 어린 잔치 문 열려 어린 잔치 문이 열린다. 깨어라 성도 예복을 준비해 깨어라 성도여 예복을 준비하라. 첫사랑 믿음 다시 살려 첫사랑 믿음 다시 살리자. 그것만이 그것만이 믿족의 운명을 바꾸 열방 열방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정신 차려 기도하여. 아멘 아멘. 깨어라 성도여 승리의 깃발 들자. 하늘의 군대 누가 막으랴. 아멘 할렐루야. 그것만이
종족에게 복을 받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살리는 길. 갈매산 제가 갈매산 제가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앞장서자. 큰 박수로 주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신부가 됩시다고 인사하면 앉으세요. 이 가사를 제가 썼어요. 제가 쓴 가사예요. 이 찬양으로 제가 깨우려고. 정신 차려 기도하자. 하늘의 군대 누가 막으냐. 아가사에 보면요, 신부의 모습이 용사의 모습입니다. 깃발 든 용사.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 군화를 신었어요. 용사인데 신부야. 신부인데 용사야. 진리의 목숨을 걸어버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 있고 어떤 배도 타협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살려고 타협을 합니까? 살만큼 살았잖아. 나이 깨나 먹었잖아. 돈 깨나 보셨죠? 책 깨나 읽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같이 전에 먹어봤잖아. 오징어 볶음도 먹어봤고 도대체 뭘 더 먹으려고? 에? 옆 사람한테 타협하지 말자고 얘기해. 죽더라도 타협하면 안 돼. 이게 홍수도 끄지 못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때는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마지막 때가 아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가 배도한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배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타시예요. 아포스타시스. 그게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이혼 증서라는 뜻이에요. 카톨릭은 태양승 숭배를 해요. 여신 숭배를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 승천을 외치고, 마리아 무죄설을 외치고, 연옥설을 외치고, 성찬식 기념설이라고 화채설이, 사제가 떡을 떼는 순간 예수의 피가 된다고 얘기하고 살이 된다고 얘기하는 성경에도 없는 이단 사설을 전하고, 우리하고는 구원론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신앙이 일치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흐르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세세하게, 기기묘묘하게 이 구원복음을 전하다가 9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참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 얘기를 하면서 참감나무가 이제 꺾인 곳에 너희 돌감나무가 접붙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뿌리의 진을 함께 반다고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에 11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 예수님 당시에 통치했다가 예루살렘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40년 뒤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와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성전에 돌 하나 돌이 남게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 완벽하게 부셔버렸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할 이전까지 정확하게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이방의 교회를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실 것이다. 그 후에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로마서 11장 26절에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21개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놀래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놀래더라고요. 내가 놀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사역하시는 이 엄청난 성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넘쳐날 줄 알았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독립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딱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스가랴의 예언처럼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고 예수님의 오리지널 네임이 예슈아인데 히브리어 네임으로 예슈아께로 돌아옵니다. 예슈아 하마시아라고 예슈아는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뭐가 나무 싹이 나면 인자가 오리라고 그랬죠. 뭐가 나무가 뭐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아까 저 밥사준 권사님이 79세인데 정정에 29까지 생겼어. 나하고 비슷해 또래가. 1945년생이래요. 근데요 1948년 이후 생들이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봅니다. 무화과나무 싹이 났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는 뭐냐. 1948년 이후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을 지었어요. 뭐냐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라고. 다 같이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춤을 춰요. 기다리지 않으면 가슴을 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서 산에 기우네 준비된 사람은 춤을 추리 해가 서 산에 기우네 옷고름을 여미고 대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어서 가자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하나 나는 이것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 우리 교인 등록수만 3,000명이 넘었어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교회가 1만 명이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3천 명이 등록됐어요. 그러면 교인이 많아서 기뻐서 이런 간증 하나요?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이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주시도록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고 하는데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고 신부가 예복을 준비했도다. 그 신부가 예복을 준비한 그 예복이 뭐냐면 그게 바로요 대관식에 입는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구속의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주님의 신부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주님의 신부들은 거기에 겉옷을 하나 더 입어요. 그래서 로브라고 그래요. 겉옷이에요. 그 옷을 여러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옷이 바로 신부의 예복이에요. 구원받는 예복, 어린 양의 피로 씻은 바 된 흰 옷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포함된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은 그냥 구속의 속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 구원을 받아. 그러나 신부들이 입어야 할 대관식에 입고 하는 그 옳은 행실의 그 신부에게 신부가 준비한 예복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여기 기도원 오신 분들은 다 깨어있는 분들이야. 그래도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어떤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깨우기 위해서 저를 보낸다면 제가 천부산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꼭 깨어날 사람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수지 받은 거예요. 이번 집회 참석했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오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똑바로 읽어보세요. 버려짐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지혜로운 신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두 부류 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한 부류는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어린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류는 너! 기름이 준비 안 됐구나. 들어올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거절당한, reject.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건 어찌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강구해야 될 것은 내 신랑의 승진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대학의 합격보다는 그것은 하나님 보너스로 다 해줄 거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혼인잔치 예식에 신부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발등사 앞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눈물로 기도할 때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챗 GPT라는 말 들어봤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인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제목을 놓고 너 나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다오. 들판에 있는데 강아지와 소녀가 산책한 것을 그려줘. 그러면 이게 어디서 퍼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창작된 그림으로 그렸는데 어떤 화가가 그린 것보다 더 멋진, 더 상상력이 풍부한 그림을 딱 5분 만에 딱 그려옵니다. 이런 시대예요. 논문, 박사 논문 200페이지 5분이면 써버립니다. 완벽하게 표절이 아닙니다. 창작으로 써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하늘의 지혜로 덧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땅의 지혜는 벌써 차고 넘쳤어. 이제는 하늘의 지혜만이 이 땅의 지혜를 이길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넘쳐날 거다. 사람들이 빨리 오갈 거다. 얼만큼 넘쳐나는 걸 아시겠죠? 이런 시대에서 왜 그러면 이런 시대가 그때는 이제는 세계가 하나 된 정부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준비되어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 신부는 오늘의 사랑의 불꽃을 받아야 돼요. 홍수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 그래서 여러분 이염이나 칼, 핍박, 기근, 적신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홍수도 삼킬 수 없는 사랑의 불꽃이야. 근데 이거는 성령의 불꽃이죠. 성령의 불꽃인데 그 성령의 불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에게 얼마 안 돼요. 곧 주님이 오셔서 상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어린 총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한군 멸루간 주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골의 왕 이로세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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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에레미야 애가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3절 다 한번 볼까요? 시작.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아멘. 동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낸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하여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기게 하신다. 그 불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골수에 불을 내리는 거예요. 이 골수라는 것은 뼈 속에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뼈에 사무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불을 보내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우리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대.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는 거야.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빔밥에 참기름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죠이? 파스타에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야 되거든. 집이들이 요즘 또 깨소금 참기름 별로 안 좋아하지. 올리브 기름 좋아하지. 이게요, 기름이 들어가야 참맛이 나와. 에? 비빔밥에 참기름 안 넣고 비빔밥 내놓으면 싸대기 맛입니다. 이런 걸 비빔밥으로 내놨냐고. 집이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기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냐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주희 씨도 참기름 척척 묻혔냐 이러잖아. 제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절반, 내 인생의 절반을, 그리고 내 인생의 절반을 성령 맞고 해봤어요. 그래서 애프터 비포를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신앙생활 안 한 분들은 모르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불 받은 사람은 또 그걸 못 아요. 근데 나는 딱 인생의 절반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고 인생의 절반을 성령 받고 해봤어요. 역시 비빔밥에 참기름에 이걸 넣은 것과 안 넣은 차이처럼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예, 염세적이 됩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아 가을이 오나 보다 이러면 될 텐데 그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슬퍼요. 아주 센치해져요. 어느 날은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텅 비었지. 그냥 그렇게 흘러버린 세월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내가 그런 노래 불렀어요. 그런 염세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성도인데 분명히 성도예요. 성도라 일컬음을 받아요. 어디 가도 성도님 불러주시고. 그런데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내 마음 속에 공허와 깊은 애로움, 고독이 찾아오는데 고독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잖아. 애롭지가 않는 거야. I'm not alone. 난 애롭지가 않다. 집일도 그렇죠. 예. 신랑이 없어도 할렐루야죠. 그런데 권사님은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신랑 없다니까.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요, 신랑하고 여행 안 가려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따라오려고 하면 밥을 확 차도 막. 개 보라고 그래. 개 새끼 밥 주라고 그래. 신랑한테. 자기는 해외여행 가면서. 근데 유일하게 한 권사님이 자기는 신랑 데리고 해외여행 간대. 와. 대단하시네. 그랬더니요, 가서 묻어보려고 그러는데 다시는 못 떠오라고. 얼마나 그런 골동품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요 완벽하게 달라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저를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죠. 오늘 저 처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저 처음 본 사람 꽤 되네요. 이분들은 뭐 저런 목사가 있다냐 하는 생각이 들죠. 종류가 참 이상하다 저거. 그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 예, 예. 근데 왠지 몇십 년 사귄 친구 같지 않아? 그죠? 예, 친근감이 확 들죠. 아, 집이들 안 그래? 나는 집이들 보고 그렇게 친근감이 드는데 집이가 안 든다면 뭔가 안 맞잖아 이거. 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그냥 한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된다 그 말이야. 복음의 설득력을 갖는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의 심령을 압도할 수 있는 복음의 권세를 갖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박수는 거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과제가 있어요. 이번 집회에 3일 동안 저와 같이 함께 은혜를 받을 건데, 그래서 신유의 불꽃도 가지고 나가고, 사랑의 불꽃, 홍수도 끌 수 없는 불 가지고 나가서, 주님 오실 때 내가 청도산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님 드디어 그때부터 기다렸는데, 마라나타 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낮이나 밤에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언약이 성취되고 곧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 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니엘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많은 사람을 내가 오른대로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저의 이제 저를 따르는, 예. 저는 꼭 우리 교인이 아니다. 구분 안 해요, 저는. 예.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 그래도 좀 중요하긴 해요. 아니, 나는 목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설교를 듣고 깨어난 사람들을 내가 애프터 서비스가 돼야 돼요. 저는 주례를 뭐 200번 이상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부부싸움하면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요.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 돼, 내가. 깨어만 놓고 놔둬버리면 또 잠들어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애프터 서비스가 뭔지 알아요? 돈 안 받고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깨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애프터 서비스 해줘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비밀이 있어요. 제가 보핸드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죠. 제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기가 막혀요. 제가 생긴 게 좀 괜찮잖아요. 교인 3명이 있었는데요. 나 이 얘기하면 눈물이 날라고 그래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인 3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의 남편이 토요일 날 전교인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3명이 오면 전교인 청소니까. 남편이 밖에 있다고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내가. 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제가 인사드리고 이번 주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인사드리는 부인이 그 주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고 전화했더니 목사가 너무 잘생겨서 나가면 죽인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목사들 너무 잘생기면 안 돼요. 저처럼 소름당해요. 교인 3분의 1이 빠졌잖아. 잘생긴 것 때문에. 이런 서글픈 일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세상에 한 주에 100명씩 보내는 거야. 오늘 여기 오면서도 등록카드를 받아. 전 세계에서 날라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드디어 성령의 불꽃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참고 인내했더니 전기장판 깔고 3년 살았어요. 추위에 방 안에 물이 얼었어요. 우리 딸이 얼어 죽을까 봐 마스크 두 개 세 개 겹쳐 씌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복음의 불꽃이 되고 싶어서 타협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어요. 저는 이 불을 끄지 않아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여러분, 오키나와에 가면 아주 유명한 오뎅집이 있어요. 오뎅키 데스까?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집은 아무리 불황이 돼도 줄 서서 사람들이 오뎅집을 찾아서 오뎅을 사서 먹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일본은 장인정신이 있어가지고요. 대대로 그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아버지가 하던 일을 자식이 해봐. 보통 10대는 보통입니다. 500년 동안 불을 안 껐대요. 오뎅불을. 오동의 씨국물을 500년 동안 씨국물. 여러분 수준이 있어야 씨국물을 아는데. 국물을 다 퍼먹어버린 게 아니고 씨국물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또 물 붓고 또 만들어 이걸 500년 했다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좀 놀래줘야 돼요. 일본이 모든 했다면 다 인상을 쓰고 그러는데 이 정도에서는 좀 놀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의 그 오뎅집은 500년 동안 시국물을 예, 한 번도 끄지 않고 시국물을 끓이는 그 집이. 우리는 이 세기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임했던 그 불이 꺼졌을까 안 꺼졌을까? 안 꺼졌습니다. 그 시불이 2000년 동안 타고 있다가 이 목사에게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불이 가는 거예요. 그 불이 말지어다. 그 불이 말지어다. 그 시불 베드로에게 임했던, 요한과 야곱에게 임했던, 그리고 500문득 임했던 이 불, 이 불이 오늘 입에 붙었어요. 이 불은 2000년 묵은 불이에요. 몇 년 묵었다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소개 처음 들어보지? 나도 처음 해봐요. 2000년 묵은 불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늘의 불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에요. 근데 그 불마다 맞춤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단해가지고 보내줘. 오늘 이 시간에는 홍수도 끌 수 없는 불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불이야 성령의 불 가자. 불이야 성령, 주님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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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 좀 내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여야 돼.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났어 성령의 불 꽃대요.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살아나니. 정말입니까?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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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대요.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전하리라. 아멘.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 꽃대로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배우리라. 아멘. 큰 박수로 드릴게.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해외 나가면 저를 보자마자 코프스 목사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이래요. 공항에서. 네. 네, 제 트레이드마크예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따가 저는 기도 안수기도 해줄 거예요. 일일이 다 할 건데 이 성령의 불은 참 놀라운 그 전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 불이 그대로 그 심령을 살려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총체적인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그 불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 필요한 분은 신유의 불이 되어 내려갈 것이고, 사랑의 불이 되어 내려가서 온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불이 되어 내려갈 것이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성품이 지랄 같은 사람들 있죠. 예. 네?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불이 좀 들어가야 돼. 예. 신랑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사랑의 불로 확 삼켜버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대로 맞춤 불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실 건데, 내일 아침 시간,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는 방언을 위한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새 방언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일 새 방언을 달라고 소원 가지고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은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처삼촌까지 불러야 됩니다. 네, 처삼촌 알아? 처삼촌은 알 일이 없지. 그래도 알아봐. 응? 은사가 사모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부르세요.
천보산에서. 대신에 예, 그분들이 방언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방언이 뭐대요? 좋은 거면 주세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박영민 목사 방언 이렇게 치면 150가지 방언 설교가 나오는데 그걸 다 들을 수는 없어. 방언에 대한 핵심 13가지 1, 2, 3편이 있어요. 그거 듣고 와야 돼요. 제가 방언에 대한 각각 다른 제목의 설교로 150번을 했어요. 놀랍죠? 이 은사가 어마어마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요. 이 번역을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번역도 아름다운 번역이지만 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하고 달라요. 다른 우리 12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그죠? 13장에 나오잖아요. 12장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면 이래요.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축사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병자에 손을 주면 나으리라. 신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신유, 축사는 중요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해야 된다. 이 방언의 깊은 세계에 대해서 알면 이걸 안 바꾸는 못 베깁니다. 이걸 안 바르면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 못하는 목사님,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이 감기 하나 고친 거 보셨어요?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이 귀신 쫓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안수 받으러 오면 도망갑니다, 목사님. 오, 저 내가 좀 바빠서, 그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죠. 제가 이렇게 꽃사슴처럼 생겼어도요. 귀신 잡는 목사예요. 나와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아! 무섭죠. 귀신들의 세계에서 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축사, 이 질병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적이에요. 여기저기 고장 나죠. 갈 때가 됐나 봐. 그래도 수리에 써야 되잖아. 그죠? 주님 곧 오실 텐데 살아서 주님을 뵈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순교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저 꿈 바뀌었어요. 이제는 살아서 휴고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주님의 신부가 돼요.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가는 게 꿈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날아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주님이시다. 왕이 오셨다. 뺏겨 나돌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천사들의 날개소리가 쫙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사도바울은 이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보면 위로가 되죠. 썩을 놈의 세상 빨리 가고 싶잖아. 근데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깨우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때가 되면 오시리라. 다시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아멘이시죠? 그 오시는 주님 앞에 사랑의 불꽃, 홍수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꽃 되어 발견되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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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텐데요. 예물을 드릴 때는 기도원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가능하면 몇 시간마다 드리되 봉투에 담아다가 이렇게 시간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작은 액수라도 기도 제목을 적어.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을 누가 볼까? 하나님이 보죠. 그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 산이 내려가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 응답을 주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는 꼭 봉투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딱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적어서 예물과 함께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할 거라고 믿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갑시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꽃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아라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꽃 떨기 속에 계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던 주님 천부산 기도원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배 이 천부산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깨어나게 해주시고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내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신부들의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기뻐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에 복을 담아주십시오. 모든 드린 손길 손길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는 도울지어다. 천군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모든 가정의 기업의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지어다. 주여 채우소서.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온갖 좋은 것들을 저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천보산 집회는 이전에 없었던 크고 놀라운 영광에 쏟아지는 집회가 되도록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늘의 불로 불소낙비가 내리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저는 집회를 할 때 이제 신유를 꼭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재정설교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시다시피 또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들으셨다시피 아무것도 없이 예, 목회를 시작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부어주시는 재정의 기름부음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기름부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인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17절만 읽고 아멘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언약을 성취하기. 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재물 얻을 능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목회도 그 능력 받지 못하면 힘이 들어 지쳐요. 어떻게 그걸 받을까요? 제가 아주 쉽게 그 3일 동안 안에 어떻게 성령의 인도한 대로 다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기름부음을 제가 넣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면 내려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대하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가보면요. 교회가 하나 지어졌어요.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제가 20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거기 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너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줄 거다. 이런 음성을 제가 듣고 너무 제가 그 강력한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 아내도 있었고 이렇게 같이 가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쪽 한쪽 기둥에 가서 기둥을 뜨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큰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제 생애 기적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재정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50명 데리고 이스라엘 가고 10월 달에 또 50명 데리고 갑니다. 선착순으로 하루만큼 끝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스라엘을 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꼭 모시고 가서 그 현장에서 또 그 기름부음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거기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 기름부음을 임파트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사역을 해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배들이 내려가야 돼? 내려가지 말아야 돼? 나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3일 동안은 어찌하든지 승부를 봅시다. 내려갔다 오면 내일 다시 올라오시고 그래서 어떠든지 내가 휴가를 내야 되겠다. 회사로 전화하세요. 종목가로. 연차를 쓰겠다고. 그래서 어떤 승부를 거세요. 이거 지나고 나면 기회가 다 떠나요. 여러분 아까 그 본문의 말씀에 아가서 8장에 나오는 뭐라고인지 아세요?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불이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에 재산을 다 주고도 그걸 못 산다고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축도를 해버렸잖아. 다시 2탄 3분만 더 할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이미 신랑이 가버린 뒤에 내 재산 전체를 드릴게요. 소용없다 그 말이야. 재산 전부를 주고도 살 수 없다.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외를 계속 나가니까 제가 없어요. 8월 달에 제가 여기 또 와요. 8월 달에 오는데 그 전에는 못 와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여기 제가 한 2개월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1년에 봄, 이렇게 제가 3월 달부터 해외 나가니까 해외 나가면 한 달씩 안 들어와요. 교회는 어떡하고? 알아서 해,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30명이 넘어. 예. 여기 우리 목사님도 많이 와 있잖아. 그분들의 설교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한번
끝장을 봐봅시다. 예. 오늘 보면 돼. 요한계시록 20이다. 예. 축도한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이렇게 통하심이 이번 천보산에 올라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가족들이에 사업장과 일터이에 저들의 자녀들이에 그리고 남은 생의 여운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